돈을 모아야 됩니다. 종잣돈을 만들어서 더 발전적이고 뭐 집도 사야 되고 또 투자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 그걸 차에 너무 쓰는 게 안타까워서.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임반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첫 차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카쉐어링을 자주 하는 어린 좀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차를 사는 게 좀 부담스럽다고 카쉐어링을 자주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경차들도 타고 뭐 소나타들도 타고 이런 식으로 카쉐어링을 주로 이용을 하는데, 한 달에 얼마 정도 쓰냐고 물어보니까 맞들려갖고 주말마다 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뭐 한 달에 기름값 빼고 빌려 쓰는 금액이 뭐 30만원, 40만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그 돈이면 차를 한 대 사라고. 30만원, 40만원짜리 차를 사든 300만원, 400만원짜리 차를 사든 그게 더 이득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사회초년생 분들은 이제 사실 차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긴 하죠. 출근은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시고 출퇴근은, 그리고 가족끼리 다니실 때는 또 가족이 차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또 가족이 차가 없다든지 주말에 좀 어딜 다니고 싶은데 대중교통 좀 한계를 느낀다든지 이랬을 때 차를 원하게 되는데, 차를 사는 금액 자체가 이제 높다고 생각을 하고 보험료도 비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카쉐어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카쉐어링도 결국 돈을 지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월 고정적으로 그 정도의 돈을 낸다고 하면 차를 사는 게 낫죠. 왜냐면은 그건 소멸성이잖아요. 차는 중고차를 싸게 사서 갖고 있으면은요, 처음에 들어가는 비용, 취득세, 뭐 보험료 있지만 또 내가 팔았을 때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잔가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소멸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중고차를 좀 저렴한 가격, 500만원 이하짜리 중고차를 추천을 하는데,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카쉐어링 그래 비싸, 차를 사야 돼, 근데 나는 어차피 당장 큰 돈이 없으니까 전액 할부로 살 거고, 신차는 전액 할부 한도도 잘 뽑아주고 이자도 싸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신차로 살 거야. 근데 과연 그럴까요? 만약에 아반떼를 예를 들어 볼게요. 아반떼 요즘 신차 가격 뭐 옵션 조금 어느 정도 넣으면 2천만원대 하죠. 보통 1천만원 후반대부터 시작이니까. 근데 2천만원의 아반떼를 샀다고 칠게요. 그럼 할부가 얼마 나갑니까 여러분? 60개월로 해보세요. 잠깐 차 멈추고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2천만원에 취득세 150만원, 2150만원, 그냥 36개월 하면은 원금만 59만원, 그리고 이거를 한 60개월로 한다, 원금만 35만원이에요 근데 이자가 붙잖아요 여기서. 그럼 어마어마한 금액이 매달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가 포함된 금액 약 40만원 정도 60개월 5년 동안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와, 뭐하러 그러고 있죠? 이거 진짜 엄청난 돈 낭비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500만원대, 500만원 안 되는 이런 중고차를 36개월 할부를 산다고 하면은 이자를 포함한다고 해도 한 15만원대 정도 월 납입금만 내면 됩니다. 아, 이렇게 또 물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좋아, 싸고 좋은데 그러면 싼 차 사서 문제 생겨서 수리비 들어가고 뭐 그런 부분들은 신경 안 쓰이나 하는데, 그래서 말씀을 제가 정확하게 드릴게요. 여러분들, 차라는 게 싸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제 괜찮은 차를 살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저는 그걸 연식으로 보거든요. 근데 2009년식, 2010년식 이후 차들이죠. 그러니까 10년 남짓한 차들은 생각보다 괜찮아요. 과거 오래된 차들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때는 기술력이 부족했죠. 우리나라 자동차 제조회사도 마찬가지지만 실력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향수, 또 과거의 생각에 사로잡히신 분들은 야, 중고차는 못 사, 그거는 진짜 뭐 사면 무조건 들어가는 돈이 더 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관리가 잘 된 차, 그리고 어느 정도 연도수 이후에 나온 차들은 생각보다 좋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009년식, 10년식 이후의 차들을 500만원 이하로 살 수 있는 차들이 많다고 보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사시는 게 저는 가장 경제적으로는 이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신차를 사는 부분의 장점은 새 차를 사는 거기 때문에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는 이점이 있죠. 순전히 이거는 경제적인 면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고차가 좋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좋다고 또 상대적으로 좋다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만 괜찮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돈을 모아야 됩니다. 사회초년생분들이 이제 막 사회생활하면서 돈을 벌어서 모아서 종잣돈을 만들어서 더 발전적이고 뭐 집도 사야 되고 또 투자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 그걸 차에 너무 쓰는 게 안타까워서 이 영상을 만드는 거고요. 400만원대, 500만원대 그럼 이런 차들은 무슨 차를 추천할 거냐? 네, 정말 많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작은 차를 원하신다. 운전도 서툴고 또 작은 차가 주차하기도 편하니까 경제 또 기름도 덜 먹고 하면은 스파크, 모닝, 레이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반떼, 뭐 크루즈, SM3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아 근데 SUV는 못 사잖아. 그리고 대형차, 중형차 이상은 못 사잖아. 아니에요. YF 소나타 K5도 그 가격에 살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대형차로 볼까요? 그랜저 TG, SM7 기름값이 부담된다고요? LPG도 사시면 되잖아요. TG는 LPG가 있죠. 또 오피러스도 LPG가 좋은 차도 그 가격에 구할 수 있죠. 연식 좋은 걸로. 뭐 차가 오래됐다, 디자인이 별로다? 아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건 안 되죠. 왜냐? 우리는 지금 돈을 아끼자는 취지잖아요. 돈을 아끼는데 당연히 그 선에서 사야죠. 그리고 그 절감 효과는 여러분들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보세요. 엄청날 겁니다. 500만원짜리 차를 샀을 때 취득세는요 35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할부로 산다고 했을 때 36개월 계산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냥 머리로 대충 암산해도 이자 뭐 요즘은 은행에서 해주는 이자가 있죠. 이율 싼 걸로 해서 한 4%대 금리로 받으면 한 10만원 중후반이면 충분합니다. 월 그 정도 나가시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덜하죠. 그리고 고장 잘 안 납니다. 그리고 고장 나서 수리비가 나온다고 한번 해볼게요. 얼마나 나오겠어요? 예를 들어서 쉐보레 크루즈 그게 고질병이 있어요. 미션이 고장이 나거든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소모품보다도 비싼 거기 때문에 크루즈 미션 고질병이 있는데 수리비가 여러분들이 발품 팔아서 잘하게 되면은 한 80만원 정도, 정말 많이 나오면 150 정도 그 정도 나오는데 그거 수리하면 또 한 5년 이상은 마음 편하게 탈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큰 부분이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그렇게 쫄고 겁먹을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또 장점이 오래된 차를 좀 타면서 수리에 대한 경험을 했을 때 비용적으로 시간적으로는 좀 스트레스를 받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동차 생활을 하고 또 차를 운행을 할 때 다 도움이 됩니다. 신차만 사갖고 신차만 탔다가 한 3년 있다 바꾸시는 분들은 차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물론 공부를 하셔서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내가 수리를 해보고 경험해보고 접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더 좋습니다. 크고 체험형 정보죠. 그런 게 더 값지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도 중고차를 추천을 하고 제가 방금 다 설명드린 가격적인 부분들 그리고 차종에 대한 다양성, SUV를 충분히 선택할 수 있어요. 카니발, 네, 카니발, 뭐 카렌스, 그리고 뭐 쌍용 SUV 차들은 충분히 살 수 있고요. 현대 기아로 샀을 때 뭐 스포티지, 투싼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 봤을 때는 모든 차, 패밀리카까지 다 살 수 있습니다. 스포츠카도 가능해요. 제네시스 쿠페 뭐 이런 것들도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차만 너무 고집하셔서 비용을 낭비 안 하시고 이렇게 저렴한 가격대를 사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사회초년생분들이 이런 차를 사셔갖고 차에 대한 정비에 대한 경험도 쌓고 그리고 비용도 아껴서 그 돈 많이 모아서 나중에 더 좋은 차를 사는 게 저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 항상 감사합니다. We're the Army and proudly proclaim.